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저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그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 중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고 뭐 그 중에서 사안별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많은 의혹에 대해 가지고 원래는 특검이라는 절차 이전에 국정조사 등의 그 입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양평고속도로 것만 하더라도 저는 당연히 이것을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모에 대해서 입법부가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선거 과정에서 조국혁신당 등에서 다소 좀 감정적일 수 있는 예를 들어 한동훈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장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선거 과정 중이라 정확히 어떤 경위에서 해당 정당의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치적인 주장이 가미된 경우에는 그것은 특검의 남발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신당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검은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파헤치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전에 말씀하신 발언이 너무 화제가 좀 됐는데 네. 다음 대선이 이제 3년 남았다는 말에 이제 확실하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그게 뭐 조기 탄핵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신 건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를 우선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초에 가졌던 그런 뭐랄까요? 뭔가를 밀어붙일 힘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거부권을 쓸 수 있는 의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총선 이후에 또 거부권을 쓰는 것은 더 큰 부담일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거부권을 쓰는 것에 대한 평가까지 이번에 이루어진 것이 전 총선이라 보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거부권을 또 쓸지는 좀 지켜보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첫째 제가 야당의 대표로서 바라는 바는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꿔달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 저는 대통령께서 전국을 돌파하시기 위해 가지고 다양한 야당과의 타협안을 내실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그중 하나가 권력의 어쨌든 분산을 위시한 그런 여러 개헌 과제라든지 이런 것을 내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개헌이나 이런 것들이 탄력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결국 권력 구조나 아니면은 임기 단축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수 있다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이런 것을 상정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대통령의 변화가 먼저 최우선 과제이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능성을 놓고 언급한 것이지 뭐 탄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2016년에 박근혜 정부가 어느 정도 지지율이나 이런 저하로 인해서 위기에 빠졌을 때 그때도 처음에 나왔던 얘기는 전혀 탄핵이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내각 총사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일신해달라는 요구가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정조사나 특검을 하자는 여론이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사실 그게 국민들이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고조된 것처럼 전 대통령께서도 지금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사실 여당이 선거를 이렇게 패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6년 총선 그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조기에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 계기가 됐던 그 총선
그리고 이번 총선이 아마 여당이 선거를 뭐 110석, 120석 하는 거의 유의한 선거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혹시? 지금 개혁신당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전 대권보다도 지방선거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제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거대 정당으로서의 대표로서도 역할을 해봤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처음부터 토대를 잘 만들어서 다져서 쌓아올린 그런 권한들이 아니었던 만큼 또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 기득권과 당대당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많은 우리의 젊은 인재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만약에 성공적이라면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대선에서의 개혁신당의 역할도 또 부각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당장 오히려 대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욕심을 가지고 우리 개혁신당이 활동하게 되면은 말 그대로 또다시 외로운 그런 기득권과의 싸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중점으로 놓고 저희는 전략을 짜려고 합니다. 예, 혹시 질문이신가요? 네. 이준석 대표가 어떤 상임위를 고를지 관심이 좀 가는데 혹시 네.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제가 하고 싶다는 걸 안 시켜줄 것 같아가지고 거꾸로 얘기되나 하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개혁신당이 선명한 야당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개혁신당의 많은 구성원들이 지금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내에 결국 운영위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결국 또다시 일전이 벌어지게 될 법사위에 우리 개혁신당의 의원이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거기 자리를 안 줄 것 같아가지고 저는 민주당에서 어떤 분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실지 모르겠지만은 결국 대여 전선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정책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또 조국혁신당과 많은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위치지만은 또 입법부로서 역할한 데 있어가지고는 개혁신당의 역할이 있고 또 그리고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런 상임위 배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